안녕하세요. 시야 영상국에서 시아시아입니다. 프리미어 시즌4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까지는 이제 시퀀스를 만들어서 비디오 소스를 불러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봤었고요. 이제 오디오, BGM,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까지 이제 비디오 소스를 다 올렸어요. 그래서 비디오 원 트랙이 있고요. 오디오 원 트랙이 있는데 이 트랙 두 개를 이렇게 실제로 촬영한 파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토리대로 순서를 짜맞추고 자르는 방법들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오디오, 비디오를 잘 꾸며줄 오디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탐색기나 맥에선 파인더죠? 여기 보시면 오디오 폴더 제가 여기다가 놓으려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자, 오디오 파일을 어디서 얻느냐 하면 보통 유튜브 라이브러리에서 무료 음원을 얻으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아트리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음악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게 저작권이 다 있죠. 무료 음원이 아닌 거, 그리고 무료 음원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음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게 안 되고 되면 나중에 수익 창출을 할 때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용하던 것들이 계속 그 저작권 확인을 해달라고 오면은 라이센스를 저는 구입해서 썼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이제 몸을 썼다 해서 증빙을 해서 보이거든요. 그러면 OK가 되는데 이게 오래전에 만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플랫폼에서 제가 라이센스를 받았는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아티스트들이 거기를 이제 뭐 그룹을 이제 계약이 끝나면서인지 그렇게 날라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확인을 시켜줘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트리스트를 제가 쓴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귀찮은 게 없어갖고 좋고, 이 음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음악이. 그래서 쓰게 됩니다. 자, 아트리스트에 가면은 월 구독 방식으로 여기도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뮤직으로 가면은 자, 여러 가지 무드, 테마, 뭐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인스트루먼트죠? 악기를 종류를 선택하거나 스포트라이트에서 여기 맞는 자기한테 맞는 컬렉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좀 자주 사용하는 게 타임랩스 같은 것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걸 할 때는 드론 영상에 좀 알맞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영상 그 음원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 컬렉션 같은 걸 선택해서 여기서 찾아보곤 합니다. 그럼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음악을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요런 음악. 네, 여기를 미리 듣기를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MP3와 WAV 파일을 받을 수 있는데 MP3로 저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사운드 이펙트 같은 거를 들어보시고 오, 이런 거군요. 네, 이런 거를 들어보시고서 이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직만 했을 때와 사운드 이펙트까지 했을 때의 월 가격들이 좀 차이가 나고요. 제 생각에는 효과음은 조금 구하기가 수월한 편이니까 좀 특별한 것 빼고는 뮤직 정도만 해서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동상 정보란에 이거를 구독하는 링크를 한번 남겨드릴게요. 이거로 구독을 하시면은 1년 구독을 보통 단위로 하는데 1년 구독 12개월을 하시면 2개월을 무료로 주는 14개월을 쓸 수 있는 이런 링크입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트리스트가 있고 아트리스트 맥스 같은 거를 가입을 하시면 지금 제가 푸타지에서 그 영상 클립들을 라이센스로 구매해서 사용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템플릿이 이랬어요. 템플릿 같은 경우 일단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다운을 받았으니까 저는 여기 요거를 갖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은 파일을 여기 딱 오디오 폴더에다 이렇게 옮겨둘게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두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비디오는 여기 다 모아뒀고 오디오는 여기 다 모아뒀죠. 오디오는 폴더째로 한번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오디오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폴더째로 놔도. 자, 그 다음에 오디오를 넣었는데요. 오디오도 똑같이 취급을 해요. 비디오 파일이나 오디오 파일이나 아니면 이미지 파일이나 프리미어에서는 미디어 소스로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필요한 구간이 있어요. 웨이브에서. 네, 여기부터가 제가 필요하면 여기서 똑같이 잘라서 필요한 구간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전체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구간을 선택했는데 이거 취소하려면 요 음영 있는데 회색 부분 있죠? 자, 요 회색 부분 여기 있는 데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시작 및 종료 지우기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취소가 됐죠? 보통 배경음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바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타임라인으로 보시는 것 같이 A2, A1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위에는 어차피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디오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 오디오 부분으로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오디오 1로 가져가시면 안 되죠. 여기 겹치니까 오디오 2나 3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로 가져갈게요. 이렇게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어떻게 했죠? 여기를 마우스로 끌어서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이렇게 여기도 더블 클릭해 볼게요. 따닥. 자, 이렇게 웨이브 파일이 됐고 보시면 네, 보시는 것 같이 현장음, 촬영한 현장음이랑 그 다음에 여기 배경음악이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까지 가면 음악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음악과 영상의 길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연습할 때는 영상이 짧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 2, 3분짜리 음악이 훨씬 더 길게 느껴져서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음악보다 영상이 더 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맞춰서 각각 뭐 서로 길이를 조정해 줘야 되는데 이번엔 음악 길이를 조정하는 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길이 조정할 때 타임라인에서 툴을 써야 되는데요. 이 긴 거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잘라내는 툴을 여기 옆에서 바로 옆에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임라인 아니면 다른데 패널 여기서 가장 거기서 쓰는 툴 중에는 거기서 쓰는 툴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은 바로 옆에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툴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타임라인에서 주로 쓰는 툴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꼭 자를 것 같은 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자르기 도구라는 툴입니다. 면도칼처럼 생겼죠? 레이저 툴이고 단축키는 C입니다. 자주 쓰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자르기 툴을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화살표가 아니라 모양이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가까이 가면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여기가 잘려진다 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뒤에 가도 똑같이 여기가 잘려진다 하고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를 땐 여기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플러스 버튼으로 확대를 해서 여기를 잘라 주겠습니다. 딱 누르면 잘려요. 이렇게 칼을 들고 다니면 자르기 툴을 갖고 다니면 안 좋은 게 있어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제 칼을 들고 다니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옆에 이렇게 다칠 수 있고 자기가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칼을 꼭 들고 다니면 놓아야 되겠죠. 유독 툴을 들고 다니니까 놓아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막 하다가 자른 데를 클릭한다고 이렇게 되면 막 잘려나가게 돼요. 필요 없는 부분이.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요 선택 툴 우리가 항상 기본이 선택 도구를 항상 눌러주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눌러줬더니 다시 원래 돌아왔죠. 음악이 한 개였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어요. 앞에 뒤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 없는 뒤에 거를 지우게 됩니다. 지우는 거 뭐죠? 자, 딜레트 백스페이스를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싹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예, 다시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으면 갑자기 끊기는 느낌이 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 음악이 재생되다 끊겼고 영상도 마찬가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통 영상이 시작될 때와 끝나는 때는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라는 효과를 써요. 페이드 인은 뭐냐 하면은 영상이 시작할 때 점점 밝아지면서 음악도 점점 커지는 효과가 페이드 인이고요. 페이드 아웃은 음악이 점점 줄어들고 영상도 점점 검은색으로 되는 게 페이드 아웃 효과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효과를 넣어갖고 우리는 보통 아 마무리가 됐구나라고 인지를 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 그럼 여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이렇게 끝났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하얀 선이 있습니다. 하얀 선. 보이시나요? 하얀 선. 자, 안 보이신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를 할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하얀 선. 여기 오디오 부분은 조금 중앙 부분에 있죠? 여기 오디오도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하얀 선. 이제 보이시죠?
만약에 하얀 선이 안 보이신다면, 왜 안 보이시냐면 제가 이거를 따다 클릭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는 하얀 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쵸? 요 큰 상태에서는 보이는데 간혹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하얀 선이 안 보이신다는 분이 계세요. 크게 했는데도. 그거는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프리미어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FX라고 되어 있어요. FX 회색 보이시나요? 아무 FX나 상관없습니다. FX 있는 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자, 세 가지 메뉴가 나왔죠? 이 중에 불투명도에 가시면 불투명도에 동그라미 하얀색 점이 찍혀있죠. 이거는 하얀색 선이 의미하는 게 현재 불투명도라는 거 의미해라라고 정해놓은 건데요. 우리가 기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럼 없던 게 생기게 돼요. 요거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는 오디오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면 볼륨의 레벨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음량 같은 게죠. 우리 소리 크기. 그럼 이걸 줄여보겠습니다. 불투명도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하얀 선을 마우스에 가까이 대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지금은 안 보이는데 자, 가까이 가면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뀝니다. 마우스 위아래 표시가 돼버리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나 맥의 커맨드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화살표로 바뀌면서 더하기 표시가 돼요. 더하기 표시죠? 더하기 표시. 이 상태에서 잘 누르셔야 돼요. 선에서 비껴나가면 안 됩니다. 점을 찍어줘요. 점. 마우스를 콕 왼쪽을 마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 다이아몬드 같은 점이 찍혀주고요. 오른쪽에서 하나 찍어줍니다. 두 개죠. 왜 두 개를 찍냐면 뒤에 거를 살짝 미끄럼틀처럼 내리기 위해서예요. 자, 이거 하얀 선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불투명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정한 게. 그래서 불투명도가 이렇게 100%로 가다가 점점 0으로 갑니다. 불투명도가 0으로 가면 투명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투명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검은색 화면이 보이게 돼요. 오디오도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컨트롤이나 커맨드 키를 누르고 점을 찍어주고 여기도 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내리면 오디오는 소리가 줄어들게 되죠. 여기도 해줄게요. 같이. 이렇게 됩니다. 너무 빨리 줄어들었다 생각이 되면 요 타이밍이 여기서부터 줄어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로 옮겨주세요. 소리는 옮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올리면 더 커집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마무리되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페이드 아웃 효과까지를 넣어보았습니다.